아이 시방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이 직공에 맞죠이. 아 요새는 어디서 이런 거 보기 참말로 귀한디요이. 너희 일자리에서 지금 여기 일자리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일은 풀 메고 쓰레기 줍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옛날 전통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요것을 시켜서 현재 있는 소중에서는 셋이 중에 그나마 제일 잘 맞더라. 60년 세월 갈고 닦아온 솜씨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가디 플라스틱도 뭣도 없던 시절에는 다 열하고 손수 만들어서 썼제라. 이. 19살부터서 농 밥을 먹었어요. 남의 밥을 먹고 살았어요. 19살부터서. 그래갖고 이제 남의 밥 먹으면 거기서 여튼 재료를 만들어야 돼. 겨울에. 겨울에고 비 올 거 그러면 저런 만들어야 돼. 그래야 밥을 먹지. 옛날에는 그저 묵고 살라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전통이라면서 일하고 대접도 해주고. 그나 오래 살고 볼 일이여라. 재미있으니까 그 맛으로 하지. 재밌고 심심하도 안 하고. 항시 그러고 살았으면 썼는데 그렇게 안 되겠어.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금방 그거 보고 금방 그거 요새 그런 것 같아. 그것이 참말로 약간 아쉬워 내 속으로. 아무리 튼튼한 동아줄이라도 못 잡아 매두는 거이 세월이랍니다. 강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김서 살아야 한다고 일러주십니다. 다른 무장 뜨와도 덕분에 곡석들은 아주 잘 여물겄지라잉. 깎여요라고 더운 날도 그저 감사합니다. 은서 들판에서 피짓땀을 흘리고 계시겄지라잉. 이 꽃대로 우에께 꽃순을 따주면은 밑에 있는 게 이게 빨리 통통하게 잘 연근데요. 벌레도 잡아주고 꽃도 따주고 꽃순도. 이게 꽃순 따다가 벌이 또 꽃에 들어가 있는 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따다가 막 벌도 세고 막 그랬어요. 군인 출신 서방님 따라서 귀촌은 경기떡인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의 풀인지 곡석인지 구분도 잘 못했던 초보 농사꾼이시랍니다. 우리 아저씨가 나를 안 시키는 거야. 뭐 할 줄 모르는 사람 뭐 시켜서 뭐 하나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저씨가 이제 조금 이제 어깨 수술하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놀고 영감만 일을 시켜서 내가 벌 응? 벌 받았나 보다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조금씩 하는 거지. 일도 할 줄 몰랐어요. 이짝저짝 물어감서 농사를 배워가는 중인데요. 뭐든지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서방님 덕에 이 일에 재미를 붙이셨다네요. 우리 아저씨는 내가 뭐 먹고 싶다 하면은 경기도에 사는데도 저기 서울 거기 무슨 시장이야 거기까지 가가지고 나를 사다 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우리 이모들이 최고 윤서방이 최고라고 막 그랬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마누라 뭐 음식 못해 뭐 그딴 소리 일절 안 해. 일절 안 하고 내가 어떻게 뭐 좀 해놓고 비경하지 마셔 어때요?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막 이런다니까. 그러면 내가 창피해서 아유 어디서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이러면은 아니야 우리 비경이 엄마가 최고야 막 이러지. 그런 맛에 사는 거지 뭐. 아유 최고가 어딨어.
아이, 그러고 인꼬 부부로 사는 비결이 따로 있을게라. 아이, 엄매 영감님 인상이 영 좋아 보인디. 마나님이 그만큼 잘하신 게 그럴 테제라. 예? 오늘 노인네들하고 화투 못 치고 왔고 마운으로. 싫어 가야지 이제 또. 오늘 못 치면 내일 치지 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다 보면은 입다툼 할 일이 없다네요. 아이, 그나 뭔 글씨가 겁나네요. 우리 영감이 찍어 글씨 쓴 거요. 우리 글씨 잘 쓰신다니까. 뭐 글씨만 잘 쓰는 거 아니요? 그림도 잘 그려야죠. 창피해, 창피해. 뭐가 창피해? 저 이제 원각 도량 하처거든 저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깨달음의 도량이 어디고 물어보는 말이야. 그럼 이쪽에 이제 답변이야 이게. 현금 생사 즉시나 현재 생활하 생과사를 걸고 생활하고 있는 이곳이다. 바로 깨달음의 도량이고 그래서 현재의 생활을 항상 충실하게 살아가라 하는 내용이야. 어제 깨 모종 낼 때 평야 시방 안근 자리서 저태 있는 사람하고 행복음은 그걸로 그만이랍니다. 그럴라면은 서로가 노력이 필요하다네요. 여지껏 50년이 낼 모레 됐는데도 밥 먹어 뭐 어디가 뭐 이런 거 절대 없어. 항상 우리 아저씨는 식사합시다 밥 먹읍시다 또 시장 갈 때도 시장 갑시다 그러지. 서로 존경하면 사는 게 좋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바로 행복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 세트폰 갖고 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답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편안해지면 내 주위 사람들 인생까지도 바뀌더랍니다. 아, 한 곡 불러볼까요? 네,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곡. 지금 행복은 이 자리가 낙원이랍니다. 저 먼디서 찾으면은 안 된다네요. 시간 우리 엄녀들은 장마철이고 뭐이고 비만 거치면 들에 계셔요이. 그러고 부지런한 성적은 타고 났을게라. 이제 없이 삼기 아저씨가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너무 농사 일도 댕기고 그러다 본게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너무 품팔이도 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세상 서럽게 산 사람 없다지만은 온돌이 떡 고생은 유별 났답니다. 새각시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다니요. 서울서 살다가 이제 얘기들 낳고 아저씨가 뭐 한다고 뭐 댕기더니 뭐 돈도 못 벌고 돈만 까먹고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이거 시골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사는 것이 이제 행편이 없었죠. 애기들은 많아고 그래서 식당에도 댕기고 안 한 것도 없이 다 했어요 일을. 서방님이 제게서도 일은 고사하고 하루 해를 술로만 사르셨더랍니다. 뭐라 하더라 싸움도 많이 했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가만히 눈 감고 들었어요. 눈은 암소리하면 막 내가 뭐라 하고 여기도 암소리하면 듣고 있어요. 아우씨 고엽제 후유증 땜식을 한 것을 난중에서 알으셨더랍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게 저 미안하기만 하셨더랍니다. 고엽제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마르고 그러더라고요. 다리 힘이 없고. 자기는 괴로운 게 술만 마시고 아프서 밤낮 그렇게 짜놨지. 그래갖고 이제 또 당뇨가 와버렸고
당뇨가 와갖고 이제 합병증이 와갖고 이제 신장이 망가져갖고 투석을 했어요, 투석. 몸은 아프고 자석들한테 면목은 없고 그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은 오지겠겠습니까? 그 당시 만만한 마느레만 잡았더랍니다. 아이고, 병원 고생을 얼마나 했겠소. 보호자 나도 고생하고 아픈 사람도 고생하고 그 성격이 아픈 게 이제 하품을 다 나한테 한 거예요. 간호사들이 빗배러 오면은 안 빼려고 피를 빼야 검사를 할 건데 안 빼고 나보고 네 피나 빼줘라 그러고 막 나를 성가시게 하더라고. 그래도 어찌게든 하루라도 더 살려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앵겨댕김서 최선을 다하셨는데요. 간디 끝내 가셔볼들 합니다. 그러지라 짐을 한 짐 지고 있다가 탁 불에 붙는 심정입니다. 그만큼 내 이제 그 병간호항이라고 내가 힘이 들다가 허망하고 하루 아침이나 살다 간 것 같고 랍니다. 한 뒤에는 또 잘해준 것은 생각 안 나고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결혼해서 넘들 맹이로 오순도순 산 세월보다는 아파서 누우계신 세월이 더 많았으니 하고 이제 짠을 수밖이요. 자식들이 더 멋있고 함께 다 성장해서 가정 꾸리고 살고 그렇게 더 살았으면 자식들한테 더 호강도 받고 그럴 것인데 보대기다 함께 불쌍해서 그냥 항상 나만 호강 받으니까 생각납니다. 살아계신 나같이 호응받고 그럴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고대기 다 세상을 떠서 자식도 보면 항상 생각나요. 가고 살갑게 살든 못 있어도 영감님이 막상 떠나시고 난 게 그 그늘이 크더랍니다. 융정 고운정 들었는데요. 자 것이요. 그것이 부부 연갑소.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세상에서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잘 지내시오. 당신 자식들도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엄마한테 효도하고 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잘 지내시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에이구 온돌이 또 남은 세월은 자석들한테 효도 받음서 편안히 살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따 동이 트기가 무섭게 또 출근 도장을 찍으셨구만이라. 너는 뭐다 이게 애태기 이런 거 오늘 이런 거 직장인데 내가 가을에 채소 앵기려고 배추 이렇게 이제 이거 파서 걸으면서 이제 갖고 이만 쓰긴 하지 배추가 나도 먹고 자석돌도 죽어라지 나도 아들이 늙고 며느리가 늙고 딸았나 그런지. 한날 한시를 엄한 데 앉히다 보고 부지런히 살으셨답니다. 덤불 같은 욕심은 당신 맘밭에 키워보들 않으셨다니요. 전 옛날부터 어른들 말이 요새 하려보라고 시안에 열을 묵어. 그러니까 요새 보로사제 요새 보로사 시안에 묵지. 사람이 산다는 것이 고통이 아니야. 다 노력해서 살고 그러지. 누가 벌어서 그냥 그저준 거야. 내 노력에서 먹고 살아야지. 시방도 역시 그러지. 여론 용에 떠가고 맞춰 산이라고 서방님도 고생 꽤나 하셨는데요. 서방 세월을 못 이기고 요양원 신세를 지고 계시답니다. 아버지가 시방 몸이 안 좋아서 저기 노인당이가 저기 강주가 지겠는데
당신 그 요양원에 같이 있는데 올해 10년째 안 왔어. 간당 안 돌아가시고 있어. 성질이 우뚝한 그 자식들을 뭐이라 하기도 하고 나무라 하기도 하고. 해로운 형편 탓에 자석들을 원 없이 크게는 못 가르쳤어도 좋은 진로만 가게 하려고 무당이 애쓰면서 살으셨다네요. 바른 대로 세상 너무 그 너무 때리지 말고 너무 쌈박질하지 말고 싸움하지 말고 그렇게 순순하게 커야지. 너무나 잘난 사람이 너무 잘난 채도 못 써. 욕심을 덜어내면 크게 자빠질 일도 없다네요. 요런 말들을 듣고 커서인가 자석들이 뭐다 순하기만 하답니다. 우리 큰아들이 와서 다 씨 받아다가 다 심고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쏴서 해놓고 갔어. 우리 큰아들이. 자기도 좋아하고 어매도 좋아하고 그런 게 이렇게 해놨지라. 꽃마다가 사람은 어디 갔어요? 꽃은 다 좋지. 시방 저음은 인도네시아에 있는디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음리 생각하는 마음이 요라고 이쁘게 폈다 생각하신다니요. 남현아 어쨌든 건강하고 건강해라. 어쨌든 건강하고 잘 살다가 오고 싶으면 오고 그래라. 나는 네가 항상 보고 자꾸 걱정되고 그런다. 어쨌든 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예? 네 그 자식들도 보고 싶고 그럴 거 다니냐 이렇게 잊지 말고 꼭 1년에 한 번씩 꼭 오니나 전화도 자주 해주고 그래라. 용해떡 큰아드님 오늘 밤에는 꼭 안부 전화 드리시오잉. 땀으로 시주를 삼고 눈물로 날주를 삼아서 만들어온 세상. 헌 욕심 안 버리고 따복따복 매양 열심으로 살아오셨답니다. 그러고 살다 본 게 오늘같이 좋은 세상이 오더랍니다.